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 DJ마크 쿠키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DJ마크 쿠키로 랜드 8에서 고득점을 내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로 이 DJ마크 쿠키랑 어울리는 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하나씩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어 달리는 쿠키 같은 경우 지금 천연나무 쿠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천연나무 쿠키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으면 점수가 조금씩 상승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어 달리기용 쿠키라서 뭐 레벨이 2레벨 3레벨이신 분들도 충분히 이 천연나무 쿠키 쓸만하다는 거 알아가시면서, 오늘은 이 천연나무 쿠키로 마지막에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플레이. 좀 놀 줄 아는 쿠키들 여기 있나 갑시다. 시작하시면 바로 리듬 게임. 참고로 이 DJ마 쿠키 같은 경우는 이 리듬 게임만 잘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듬 게임, 특히 이거 리듬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 노트들, 이거 퍼펙트를 하시면은 100만점 추가입니다. 100만점 한 개라도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럼 100만점을 추가로 안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리듬 게임 할 때 아까 요거 막대기 전부 먹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자력 먹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물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우주시계랑 파도방울을 꼈는데 우주시계랑 파도방울이 가장 무난무난해요. 물론 이제 우주시계랑 파도방울 대체해서 이런 헤드셋이나 이런 레드카펫 그리고 이런 주사기, 요 세 가지 중에서 대체해서 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파도방울이랑 우주시계가 가장 무난무난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근데 뭐 대체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서 뭐 터보 엔진 같은 경우 당연히 필수겠죠? 이 DJ마크 쿠키 고득점 조합 같은 경우는 장점이 아무리 랜드 8 맵이 어렵든 쉽든 그냥 얼마 달리지 않아서 바로 리듬 게임이라는 게 너무 쉽고요. 이게 또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이 리듬 게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막대기 놓치면 굉장히 큰 손해라는 거. 100만 점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자, 이때 좀 집중 많이 하셔야 돼요.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네, 100만 점 크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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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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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쉽다. 아, 그리고 이게 파도방울 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장애물을 다 파괴시켜줍니다. 그래서 게임 난이도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도방울이랑 우주시계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자, 좋아. 그래서 리듬 게임 할 때 뒤에 자력으로 다 긁어 먹어줍니다. 이 DJ마크 쿠키가. 그렇지. 굳이 그래 능력 쓸 때도 아, 나 이거 젤리 놓치는 거 없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해주시면서 바로 1억 점 자력 먹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리듬 게임. 좋아, 가주시고 젤리 꽃밭까지 왔고요. 리듬 게임 하면서 꽃밭까지. 자, 100만 점 추가. 뿅. 지금 이어 달리기 쿠키 같은 경우 제가 천연나무 쿠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천연나무 쿠키 대체해서 이 닌자마 쿠키 대체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천연나무 쿠키가 좀 더 쉽고 점수 따기는 좋아요. 근데 뭐 점수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닌자 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차이가 나긴 하지만. 바로 이 젤리 꽃밭까지 왔고. 오, 다 좋아. 위험했어. 자, 리듬 게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편해. 자, 크리스탈 수정 먹어주시면서. 그렇지. 아, 벌써 이제 1억 4천만 점.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이게 파도방울이랑 우주시계랑 같이 써도 점수가 높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1억 6천. 우와. 그럼 벌써 이제 스테이지 4까지 무난무난하게 왔구요. 7절 막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7절. 좋아, 자력까지. 혼자서 2억, 거의 2억 정도 가는데요 혼자서. 자, 점프해주시고. 참고로 지금 이 펫이 능력 발동할 때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 와, 비. 오, 위험했다. 이 DJ마크 쿠키는 써보신 분들이 공감하실 테지만 이거 쓸 때마다 느끼는데 약간 좀 위험할 때, 오, 능력 쓰면서 보탑 위험할 때 능력이 잘 털어지더라고요. 좋아, 거대 먹어주시고. 1억 7,500만 점. 이렇게 우주시계랑 파도방울을 같이 써도 점수 충분히 높죠? 좋아, 1억 7,600. 1억 7,700. 먹어주시고 위아래 위아래. 와, 1억 8,200, 300, 400. 이어달리 천연나무 키 뿅. 거의 혼자서 2억 점 가까이 뽑고 바로 천연나무 키 달려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인데. 레이저 빔 따주시고.
와, 얼마 했다고 벌써 2억 점입니다. 그렇지. 참고로 참나무 쿠키 달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DJ마 쿠키처럼 왜 위험해, 그냥 넘어가. 리듬 게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고인학사 할게요. 자, 구출. 지금 참고로 이어달린 천나무 쿠키 하실 때는 빨리빨리 능력 쓸 때, 자, 능력 쓸 거죠, 이제? 이제 중요합니다. 능력 쓸 때 이거 바로바로 먹어주세요. 지금 마지막에 끝변을 하려면은 능력을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에 끝변을 해야만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자, 근데 뭐 닌자마 쿠키로 이어달리신다면은 그냥 달리면 되고요.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좀 더 점수를 버는 팁이 있겠죠? 뭐 장애물 더 많이 파괴한다던가 될 수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천나무로 달리기 너무 힘들어. 저기 그냥 안전하게 가고. 자, 마지막 끝변 해야 됩니다. 피해. 자료 먹어주시고. 하나. 아! 아니, 부딪혀도 끝변은 가능해. 그렇지! 부딪힌다고 해도 끝변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거. 이거 바로바로 먹어주면은, 바로 안 먹으면은 마지막에 안 부딪혀도 끝변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와, 이거 마지막에 안 부딪혔으면은 2억 3,600 아니면은 잘하면 2억 3,800만 점까지도 갔을 텐데 부딪힌 게 살짝 아쉽긴 해도 이게 마지막에 한 번 부딪힌 것보다 이 천연나무 쿠키로 이어달릴 때 계속 주기적으로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스낵젤리라고 할까나? 이거를 바로바로 빨리빨리 먹어주시는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가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까지? 뿅!